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정부가 정한 우리말과 글의 생일이죠. 한국 노래와 드라마의 인기로 해외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는 외래어나 국적불명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윤서아 기자가 오늘 하루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방탄소년단 음악을 즐기다 한국 여행길에 오른 독일인 제시나 씨. 좋아하는 가수의 언어를 쓰는 나라라는데 한껏 들떴지만 막상 접한 한국거리는 예상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글 대신 뜻모를 알파벳을 나열한 간판에 German means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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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have maybe your hair like a lion. 한글과 영어를 합친 단어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But I can't read the Goshi Tao. Yeah. So because it's in the Korean letters. It's yeah, I can't read it. 카페 메뉴판 가운데는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많이 찾는 경의선 거리입니다. 이 30m 되는 거리에 가게 10여 곳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중 한글로 된 간판은 부동산 단 한 곳입니다. 도로 표지판은 물론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도 외래어 표기가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왜 저 단어까지 한국어를 안 쓰고 굳이 정말 예쁜 아름다운 한국어가 있는데 다른 언어를 쓰고 하는 걸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